한국무용협회 울산강의지회 지회장 김혜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금방 저희 사회자님께서 춤이 어떤 거냐고 물으셨는데요. 네. 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. 네. 지금 사회자님이 걷고 있는 걸음, 또 손짓 하나, 발짓 하나,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방송 댄스라든지 뭐 요즘 또 인기 있는 뭐 셔플이라든지 뭐 이런 춤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이런 부분과는 또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런 네, 쪽은 그렇죠? 이제 네. 저희 순수무용하고 틀리게 생활무용이라고 하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 저희가 사실 타이틀이 젊은 춤꾼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항상 16년째 찾아뵙고 있는데요. 네.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가 좀 틀려진 점이 네. 이렇게 젊은 춤꾼이긴 하나 앞에 이렇게 보셨지만은 저희 전통춤을 한 이유가요. 항상 우선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무대에 오셔가지고 네. 관람을 해서 예술회관에 이렇게 뭐 예술회관이라든지 네. 찾아오셨는데요. 요번처럼 여러분들 울산 시민과 피서객 감각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저희가 네. 찾아와서 하는 어떤 공연이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일부에는 저희가 좀 쉽게 볼 수 없는 저희 전통춤이긴 하나 또 감각인들이나 뭐 울산 시민들이 자주 볼 수 없는 춤이다 보니까요 좀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이런 야외 공연장에서 저희 또 우리 춤을 또 관람할 수 있게 어떤 기회를 제가 제공하고 싶었었고요. 또 말씀하셨지만 2부에는 저희 또 다양하게 발레나 한국무용 뭐 창작 그다음에 현대무용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아우 정말 뭐 짧게 해주시죠 이제 긴장이 돼서. 뭐 굉장히 그 많은 모습들을 준비해 주셨고 이 공연들이 큰 개런티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, 그죠? 저희는 네. 돈을 환산할 수가 없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우리 관객, 우리 울산 시민 또 여기 오신 이제 피서객 네.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에 저희는 이제 거기에 어떤 네. 예 열정과 갑이 정해지는 거지 어떤 그 액수하고는 상관이 없죠. 네, 맞습니다. 자 그러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항상 좀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이런 무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무대 좀 많아지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항상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끝으로 네. 인사하고 싶은 게요. 네네. 저희 그 울산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박명호 시장님께 한 번 더 감사 인사 말씀 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참 말씀도 잘하시고 뭐 춤꾼이라는 얘기를 제가 그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네요. 엉덩이 포기에 앉은 무리알들 여린 입술로 밤 건너온 파도가 주는 생명 핥고 있다. 다리 쭉쭉 뻗으며 기지개 펴는 바다의 삭들 시작하겠습니다.
바다 어미 품이었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무대로 변은영 회원의 안무인